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이랑 지금 그 GitHub가 똑같아요. 헷갈리실까봐. 네. 제가 이걸 바꿀 거예요. 네. 자, 여기 세팅스 들어가서, 아니,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이거 리네임을 할수 있어요. 저는 T라고 했습니다. 강사 거니까 T. 네, 리네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부터 이제 시나리오예요.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다 세팅을 했어요. 네, 끌게요. 이거 끄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딜리트 하시면 돼요. 딜리트 할 때는 꼭 체크하고서 오케이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딜리트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다 끌게요. 이렇게 딜리트. 쓸데없는 거 끌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집이라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도 집이라고 생각하고서 강사 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자, 아, 드릴게요. 아니요. 자, 보세요. 강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건 따로 있어야 되고, 그쵸? 강사 거도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클립스에 두 개가 떠 있어야 돼요. 두 개가. 계시죠? 여러분 건 이미 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가져오는 걸 해볼게요.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들어가세요. 씨 드라이브 들어가서 워크 폴더 있죠? 들어가서 다음에 네. 워크스페이스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서 네, 우클릭을 누르세요. 우클릭 눌러서 폴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강사 거 담을 폴더를 만드는 거죠. 근데 롤 하이티, 여러분 이미 여기에는 롤 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 여기다가 롤 하이티 이걸 만드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여기도 담을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워크에 이 폴더 안에 롤 하이티 여기 안에서 우클릭해서 git bash here. 그 다음에 자, 네. 이제 가져오는 거. 최초에 한번 가져오는 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git init을 딱 하세요. 그러면은 요 폴더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연결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git remote add origin. 강사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걸 똑같이 쓰셔야 돼요. GitHub JHS 512 뭐죠? 롤 하이 T H 대문자 T 대문자. 자,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강사 거 가져오는 거. 이따가 다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git pull origin master. 자, 왜 알려드릴게요. 자, 최초에 뭐냐면 해당 폴더로 이동. 아, 폴더 생성해서 가져오는 거 최초. 폴더 생성. 폴더 생성. 폴더에 들어간. 그 다음 뭐다? git bash here. 그 다음 어떻게 해요? git init 한 다음에 요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git pull origin master. 이거는 여러분 집에 제게 애초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최초에 한 번은 폴더 생성해서 들어가서 이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최신화라고 보시면 돼요. 최신화. 여러분 폴더 안에 있는 것은 그쵸 9버전일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최신화 하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 이걸 하시면 돼요. 아 강사 거가 이번에 이제 그치 오늘 작업한 걸 내가 좀 가져와 봐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폴더 들어가서 여기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git bash 한 다음에 이 명령어만 치면 돼요. git pull origin master. 풀이 뭐예요? 땡겨오는 거잖아요. 푸시는 뭐예요? 저장하는 거.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already update는 뭐예요? 아 이게 최신이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업데이트 할게 있었으면은 업데이트 되겠죠. 자 이것도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서 자기만의 메모장에다가 적어두세요. 네 이거 이런 거 있으면 네. 여기서는 해도 돼요. 아, 여기서 지금 한번 우리 실습 해보자고요. 여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워크스페이스에는 롤 하이도 있어야 되고 롤 하이 T도 있어야 돼요. 지금 둘 다. 잘 물어봤어요. 요거. 아, 요거 하다가 오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git global 아니다. 죄송합니다. git config global username 하면은 설정된 게 나오거든요. 아 근데 내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쓰면 돼요. 다시. 그 다음에 유저 이메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저 이메일도 여기까지만 일단 쳐봤는데 오타 났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git 해서 리모트 v 해볼게요. git 빼기 한 다음에 리모트 v 하면은 내가 쓴 게 여기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git 리모트 빼기 v 하면은 여기 쓴 게 나오는데 아! 오타 났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git remote remove origin 이게 바로 뭐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다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워크스페이스 폴더에는 지금 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클립스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가져오는 게 바로 뭐다? 파일에 임포트를 하셔야 돼요. 임포트.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뉴에 제너럴이라고 있어요. 제너럴에서 맨 밑에 있는 프로젝트 프롬 폴더 or 아카이브. 자, 넥스트 하세요. 다시 한번. 파일에 임포트 제너럴 요거 넥스트. 그 다음 여기 디렉토리를 누르세요. 디렉토리를 바꿔야죠. 우리 가져오려는 게 뭐죠? 롤 하이 티저. 여기다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디렉토리 눌러가지고 여기 선택하셔도 돼요. 스포터 선택 하신 다음에 피니시 하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요. 여기까지 나오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가져오는 걸 넘어서서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다 꺼볼게요. 저만 꺼볼게요. 저만. 자, 전 쓸데없는 거 다 끄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프로젝트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막 작업을 하다가 되게 많이 쓰는 명령어인데 Ctrl Shift R 누르면은 여러분이 보세요. 자 SER이라고 치면은 SER로 시작하는 파일을 다 찾는데 자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이 작업하는 건 데모인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찾아지잖아요. 되게 머리 아파요 이러면은.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면은 다 클로즈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클로즈 이렇게 이거 작업하고 있다가 아 그리고 이제 강사가 집에 새벽에 또 작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강사가 올린 거를 또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이게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계속 가만 놔두면 올드한 버전이 되겠죠? 이거 최신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스 해가지고 또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거 들어간 다음에 롤 하이티 들어가서 우클릭한 다음에 뭐예요? git bash 한 다음에 명령 하나만 쳐주면 되죠? git pull origin master. 그 다음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F5키를 눌러야 그게 반영이 돼요. 여기 클릭한 다음에 F5키를 눌러야 이 바뀐 파일들이 반영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네 가져오는 법.